5절까지 3절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9면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아멘. 거기까지만. 예.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름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위로하며 인사하십시다. 우리 함께 걷는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이제 성경 봉독 후에 아멘 하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두 달 만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이 27장, 28장 두 장이 남았는데 여름 동안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음모와 이 제자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지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할 자로 낙인 찍고 판결을 내린 후 형 집행자가 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절 그때에로 시작하는 이 그때가 바로 예수를 빌라도의 손에 넘겨준 그때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제자 유다의 비극적인 운명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유다 이야기를 장면 장면으로 앞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극적 죽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유다를 아주 흉악하고 간교한 죄인, 용서받지 못할 배신자로 치부하면서 그의 비극적 죽음을 마땅히 여깁니다. 그렇게 쉽게 유다를 정죄하는 바람에 유다의 운명이 초대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메시지 좀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유다의 생애를 간략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또 어떤 환경에서 자라 여기까지 성장하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없습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몇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그의 마지막 인생 3년을 재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는 유대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이란 BC 2세기에 유대교 안에 발원되어 성장한 한 섹터입니다. 이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유대의 민족적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적 순결,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식민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식민 통치를 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강요에 의해서 압박하는 것을 못 견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항상 일설에 의하면 몸에 칼을 품고 다니는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 유다 앞에 어떤 이름이 붙죠? 또 다른 성처럼 붙은 게 가룟. 가룟, 한국말로 가룟이지만 이스카리옷, 열심당으로 추정되는 표현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세림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는 12명인데 남은 제자의 부름받는 장면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유다도 아마도 예수께 부름을 받은 제자의 한 사람일 겁니다.
그저 그냥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따르면 요한은 유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돈궤를 맡은 사람. 이 말은 그냥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유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이치에 밝고 두뇌 회전이 빠르며 상황 판단의 민첩성이 남달랐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가슴에 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 독립의 날을 꿈꾸며 그의 열정은 대단하고 추진력은 탁월했죠. 제자들의 욕망을 아마 이 유다가 그의 격정적인 언어와 표정으로 잘 표현해 주고 남은 제자들도 유다에 대한 많은 공감을 했던 그런 사이좋은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 때문에 꾸게 된 꿈,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 이스라엘의 독립과 재건인데 바로 저 예수라면 내가 꿈꾸는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로마로부터의 위대한 이스라엘 독립과 그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재건하는 이스라엘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께 자신의 운명을 던져서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끝지점에 와 갈 무렵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대와 이상과 꿈과 사뭇 다른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죠. 자신은 종교 지도자를 손에 넘겨져서 죽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암시에 이 유다는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 유다가 생각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상은 로마 황제 시절을 권력으로 누르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오는 영웅적 메시아였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런 자 같았어요. 그래서 따랐죠. 그런데 점점 무기력한 모습, 그토록 열망하며 꿈꿔왔던 유다의 비전이 물거품이 될 지경에 이른 겁니다.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에 배신감이 번져갔죠. 마침내 스승인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먼저 내어주면서 어떠한 상황의 반전을 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측근과 접선을 했고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약조하죠. 오늘 본문의 바로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어떤 저항, 어떤 기적, 놀라운 능력으로 제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 저항 없이 그들이 가하는 모든 폭력을 고스란히 당하시며 마치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끌려가 재판을 받는 모습에 유다는 정말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의 계획과 기대에 전혀 다르게 지금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와보니까 이제 비로소 알겠는 거예요. 아, 저분은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저 평범한 죄 없는 유대인이었구나.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그 거대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맞설 수 있겠는가? 내가 잘못 기대했나 보다. 자, 그는 그래서 이제 이 거의 마지막에 예수에 대한 그가 가진 감정은 죄책감이었어요. 어떤 죄책감? 무고한 예수를 저들의 손에 넘겨준 그 죄책감. 그래서 그 이 문제만큼은 결자해지 유다 스스로가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에 내몬 저 예수를 내가 다시 원상태로 돌려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받은 은 30을 그에게 돌려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돈 드릴 테니까 예수 다시 석방해 주십시오. 분명 유다가 예수를 넘긴 거는 이 돈 때문에 넘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죠.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의 요청에 단칼에 거절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 네가 치러라. 상황 판단이 빠른 유다는 더 이상 예수 구명하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판단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하기로,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유다의 죽음을 두고 당시 예루살렘에서 뒷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죠.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한 젊은 청년 유다의 운명은 이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예수님도 생전에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그들이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유다를 가리켜서 이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도 하시죠. 인간적으로 볼 때 연민까지 느껴지는 이 비극적 죽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그가 예수를 팔아넘겨서 그 대가로 그런 비극의 종말을 맞았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은 굳이 유다 아니었어도 다른 누군가가 했을 겁니다. 이쯤에서 누구 죄가 더 크냐라고 묻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예수를 판 유다나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 특별히 그 중에 자기 살겠다고 보는 예수, 눈빛이 마주치는 그 거리에서 예수를 모른다 세 번 부인하고 심지어 세 번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 사실 유다와 베드로와 제자들 도끼인 객끼입니다. 토토리 키재기예요. 그들 모두 예수 따르는 제자도의 실패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하고 우리 6장 26장 마지막 절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그에 비해 지금 상황이 꼬여버린, 뒤틀려버린 현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 보겠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이 유다가 더 의리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제자들 사이 이들의 운명은 아주 큰 차이로 갈라집니다. 얼마 후 베드로와 제자들은 회복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되지만 유다는 그 회복의 기회마저 스스로 잘라내며 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인생의 끝이 되군, 비극적 죽음이 되는, 지금까지 엄청난 열정으로 불어 밀어붙인 이 유다의 인생은 그 가열찬 가속을 멈춰 세울 만큼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서 결국 죽음을 향해 질주했고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유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세 절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고 마침내 팔아 넘기고 그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애를 썼고 그게 안 돼서 마지막에 목숨을 스스로 끊고 이 모든 일들, 선택과 결정과 판단, 이 모든 일을 유다는 스스로 합니다. 예수를 따르면서 그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따름이었죠. 마지막 죽음까지 스스로 선택하며 다른 제자들처럼 회복의 가능성, 주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 받을 기회마저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그의 운명 전체를 대변하는 한 단어, 스스로. 유다의 일생은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주도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일생을,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개입을 거절한 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에 후회하고 자책하며 바로 잡아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더 엉클어진 인생, 그런 인생의 반복, 회복 불능의 상태로 들어가는 절망스러운 유다를 보게 되죠.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지만 그 선택과 결정이 자신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명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면은 갈수록 뒤틀리고 그 안에는, 양심 안에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오늘 본문의 유다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비극적 운명은 사실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일그러진 자아상이죠. 이게 바로 유다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3절, 단어 스스로와 함께 우리의 시선을 한 번 더 사로잡는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뉘우쳐.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지만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저자 누가는 유다를 이렇게 표현해요. 배신한 유다를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림 언어로 그렇게 표현해요. 사탄의 권세에 붙잡혔다. 죄의 권세에 붙들려 있었다. 그러나 그 권세 속에서 스스로 뉘우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했다.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지만 자신의 운명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뉘우치다라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부득불 헬라어를 씁니다. 메타멜로마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메타멜로마이 어떤 뜻인지? 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일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를 바라는 후회. 후회하다 이 말이에요. 동사죠. 후회하다. 양심의 가책과 후회. 그에 따라 스스로 결자 해지해 보려는 몸부림. 세상에 소위 도덕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죠. 자신이 망가뜨린 것, 자신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 양심에 화인받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창궐해가는 세상, 안타깝지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덕과 윤리의 근거에서 최소한 자기 성찰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자기 성찰하고 스스로 뉘우쳐도요, 인생에 후회 없이 그 인생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분 각자가 거기까지 와 계시잖아요. 나이 어린 우리 젊은 어린 청년들이든 어린 학생들이든 중년이 됐든 어르신들이 됐든 거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는 살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단 한 순간의 후회도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 후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깊은 상처. 후회가 상처를 만들죠. 그래서 그 상처는 평생 사라지지 않는 주홍 글씨처럼 남아 우리의 영혼을 괴롭힙니다. 인생을 그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후회는 쌓이고 후회 때문에 만들어진 상처가 켜켜이 쌓여가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인간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뉘우쳐 보아도 운명을 되돌릴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네 운명 네 스스로 개척하고 바꿔봐.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그것이 용감한 것 같고 멋진 도전 같은데 그 말은 마약 같은 환각의 언어예요. 실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삶은 개선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운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유다처럼 죄인인 인간은 그 죄의 길에서
죽음을 질주해 가는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스스로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답 없이 이 유다처럼 비극을 맞이해야 하는가? 아니죠. 인생의 회복을 맛보고 전혀 다른 새로운 운명의 길을 갔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운명을 맛본 것일까요?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십니까? 스스로 니우치다, 메타멜로마에, 이 단어와 정확하게 조응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메타노에요. 메타노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회개하다. 메타노에오의 그 문자적 뜻은 길에 서서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길에 서서 생각하다. 회개란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나온 이 길이 과연 후회 없는 제대로 된 길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 끝에 나에게 허락될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이 있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하는 겁니다. 20세기 최고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의 조각을 비춰주신대요. 회개로 나오도록. 이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출발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생각해서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거기에서 회개가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외부에서 강렬한 힘이 내게 비치더니 멈춰서라. 지금까지 걸어온 너의 길을 돌아봐라.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 보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발걸음을 멈춰 세우며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바로 그 은혜의 빛에 힘입어 회개한 자들이에요. 하나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가 그리스도인. 여러분, 회개, 저 회개는 처음 회개예요. 지금 돌아서는 장면. 이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의 빛이 있어야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내 그 과거를 비춰볼 수 있고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내가 잘못 걸어왔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가를 비추어주는 새 길을 찾게 해주는 은혜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 새 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에 그분이 서 계십니다. 배신한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그 은혜의 빛에 힘입어 그동안 자신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그렇게 자랑하며 따라왔지만 결국은 예수 따름이 결국 자신의 욕망을 위해 따랐다는 것을 잘못 걸어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대로 가면 자신들도 앞서간 저 유다의 비극적 운명의 길이 될 거라는 것을 배웁니다. 은혜의 빛에 힘입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했을 때 새 길을 발견해요. 그 길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새로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 주님이 오라 가자 하는 그 길에 올라선 자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렇게 예수와 함께 걸읍니다. 그 길이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길이 결코 어그러질 일이 없습니다. 그 끝이 죽음일 일이 없습니다.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운명이 유다의 운명과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길에 들어서자마자 삭제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삭제되는 한 단어, 그게 바로 스스로입니다. 이제부터 결코 그 길에서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우리는 그저 그분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걷는 길이 그 길이죠. 따라서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분이 성격과 모양과 방향을 결정해 두신 그 길 위에 올라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여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맛보는 회개의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돌이켜 완전히 새 길로 들어온 회개한 자예요. 말로 그냥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예수께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어처구니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회개한 자이면서 동시에 항상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항상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그 죄악의 길로 끄집어 당기고 그 길에 들어서도록 밀고 유혹하고 그 길에 빠지게 올무를 놓고 넘어오게 온갖 좋은 것으로 유혹하면서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에서 끊임없이 멈춰서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은혜의 빛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이 길을 가려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게 전부 다 회개의 표현이에요. 돌아서기를 원하는 은혜의 빛을 구하는 기도죠. 성도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입니다. 언제고 하나님께 돌이켜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 이게 하나님 없는 자와 있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죠. 성도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다는요, 자신이 가던 그 마지막 길에서 멈춰 섰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구했어야 돼요. 비극적 운명의 길에서 내렸던 그의 마지막 결정, 스스로. 유다는 마지막까지 이 스스로라는 단어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운명을 맞이하죠. 유다는 사실 그 길에서 멈춰서서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 길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그 흉측한 모습을 발견했어야 됐어요. 교만하고 예수를 따른다면서 자기 비전을 욕망을 그 예수의 비전에 덧씌웠던 자신. 스스로 내린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결국 자기의 영혼을 일그러뜨렸다는 것. 그의 마지막 결단은 자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어야 됐어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도, 내어줬어도, 그가 만일 메타멜로마이가 아니라 메타노에오 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을 거예요. 배신과 저주로 스승에게 등을 돌렸던 베드로를 보세요. 통곡하고 그 깊은 절망 속에 갈릴리 앞바다에 체념하며 그물 던지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베드로는 회복이라는 것을 맛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사도가 되죠.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자, 아니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앞에서 그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자 메타 노에오 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방인을 향한 위대한 사도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 겉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일그러지고 뒤틀리고 꼬여있고 얼마나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영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한숨 지으며 나는 답이 없다. 스스로 죄만 지으며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있죠.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드렸던 기도예요.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는 죄밖에 짓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지었다고 하는 시라고 알려져 있죠. 부제에. 그러나 저 시의 고백 속에는요, 다만 충신 우리아를 사지에 내몰고 밧세바를 간음한 그 사건만을 놓고 저렇게 애통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를 비로소 확인했다는, 그 확인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아무리 그가 어렸을 때 멋지게 거구 골리앗을 믿음으로 무너뜨렸어도, 왕이 되어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웠어도, 바로 저 순간 전까지의 자신의 모든 생애는 죄악 가운데서 죄밖에 짓지 못한 연약한 존재였다는 걸 모르고 지나왔었어요. 그러나 저 순간 자신을 봐버린 거예요. 너무도 비참한 자신, 답이 없는 자신. 그래서 하나님께만 붙들려 하나님께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라는 단어에 충만해져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 회개할 거리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왜 그렇게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우리가 나아갈 진정한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그 길에 서 계신 예수가 보이고 오라 하는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돌이킨 그 길은 지금까지 내가 지나왔던 연약한 그 길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걷는 전혀 새로운 길이죠. 그 길은 이렇게 걷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하며 걷는 것이 아닌 주님이 결정하시는 길입니다. 내 스스로 뉘우치며 자책하며 후회하며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 걷는 길이에요. 그 길은 계속해서 자신의 자아를 일그러뜨리고 상처를 겪겨이 쌓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 일그러진 모습을 곧게 펴고 아름답게 예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길입니다. 상처를 쌓아 상처를 내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상처를 치유하는 길.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반면 교사의 인물인 거예요. 죄에 매여 끌려가는 비극적 인생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는 운명의 다른 그 격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고 그분께 아뢸 수 있고
그렇게 아뢰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뉘우쳐 자신이 실패하고 망가뜨리는 것을 복구하고 그 일에만 전전긍긍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 무지, 그 연약함을 인정하며 언제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 내 인생에 스스로라는 단어는 삭제되었다는 사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의 길. 자, 유다의 길은 후회, 자책 속에 죽을 결심으로 걷는 사망의 길이지만, 성도의 길은 회개, 용서의 은혜 속에 따를 결심으로 걷는 생명의 길이다. 제가 만든 문장입니다. 예. 인용구 표현 안에서.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좋은 어떤 조건들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 결정,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고백. 하나님, 오늘 저 하나님의 은혜 필요합니다. 그 은혜 없이는 오늘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요.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있죠? 이 성경은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입니다. 오늘날 역사적으로 발굴된 사본이 신구약 성경 거의 한 6천 개 이상이 돼요. 물론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것은 구약, 어떤 건 신약, 많게는 또 어떤 거는 손바닥만한 이 조각의 사본을 발견해서 이름을 매겨놓은 사본도 있어요. 그걸 다 포함하면 한 6천 개.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현존하는 사본 중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사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그런 종이, 가공된 종이에 만들어진 그런 사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건데 연대 추정을 해보니까 기원전 7세기 걸로 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거. 목걸이에 달린 은 장신구예요. 은. 그 은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글귀가 우리가 오늘날 현존하는 성경 구절의 가장 오래된 구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구절이 바로 민수기 6장 22-27절. 특별히 저 24-26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른바 제사장의 축복인데,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것이,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인류 역사상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말씀. 의미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저렇게 대우하신다. 가장 오래된 약속이자 가장 확실한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매 순간 여러분에게 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향하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그늘 아래 끝까지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예수를 따르고 내 운명을 그분께 맡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소위 회개했다라고 하는 크리스천들 중에 여전히 주님 뒤를 따르며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때로 죄를 지으면 스스로 뉘우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영혼은 온갖 죄악과 탐심으로 뒤틀려 있고 일그러져 있는데 여전히 그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욕망에 이끌려 내 인생을 죽음의 길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는 곳, 그 영광의 빛난 얼굴을 향하고 있는 곳, 거기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원천적으로 운명이 다른 길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싫어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면서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탐심과 세상 사람들이 가진 어떤 것들을 부러워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간구하고 들어달라고 외치는 우리의 이 모습, 이 배반적인 모습, 하나님을 따른다면서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께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를 지워버리게 하시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언어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광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어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인생의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가신 그 길, 함께 걷는 그 십자가 영광의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걷기로 다짐하며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 나라 꿈꾸며 하나님 나라 비전 품고 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